안녕하세요. 카플레이스 김성 팀장 인사드립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차량은 삼성 뉴 SM5 차량을 준비를 해봤는데요. 이 차량 자세히 살펴보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고, 이제 저희 카플레이스에서 SM5를 준비하면 일단 뭐부터 생각나냐? 진짜 저렴하죠. 반도체 대란이 터져가지고 차값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 저희는 오히려 차값을 더 내리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외관 상태부터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색상은 고동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헤드라이트 자체가 조수석 쪽은 네, 깔끔한 편이긴 한데 운전석 쪽은 되게 쎄 라이트입니다. 뭐 사고가 있던 차량도 아닌데 굉장히 관리가 잘 돼 있고, 전조등, 상향등, 미등, 방향 지시등까지 모두 잘 나와주고, 안개등까지 정상적으로 잘 나와주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이 차량은 외관 상태에 큰 문제는 전혀 없기 때문에 간단간단하게 넘어가 보도록 하고, 이 차량의 금액은 75만원이라는 점 일단 알고 계셔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면유리, 운전하는데 불편한 거 없이 깨지거나 금가 있는 부분 없고, 운전석 타이어 트레이드 같은 경우에는 한 30% 정도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휠 상태도 이제 연식에 비하면은 아주 괜찮고, 가격대에 비하면은 너무 좋은 차량입니다. 그리고 사이드미러 같은 경우에도 따로 큰 스크래치는 없고, 이제 미세한 흠집은 살짝 있습니다. 그리고 앞도어, 뒷도어 쪽에도 큰 문제 없고, 뒷타이어 트레이드는 앞타이어보다 한 10% 정도 더 남아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후면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뉴 SM5는 테일램프, 전구 모양이 벌집 모양으로 들어가고, 후진등, 방향지시등, 브레이크 점등, 그리고 후방 센서, 후방 카메라까지 모두 정상 작동해주는 차량입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트렁크 적재 공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비상 삼각대가 두 개나 있어요. 두 개나 있고 넓은 적재 공간 살펴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트렁크 쪽에 보시면은 스페어 타이어까지 구비되어 있는 거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트렁크 범퍼, 그 다음에 트렁크 리드 깔끔하고, 조수석 쪽 라인도 운전석 쪽하고 다른 바 없이 깔끔한데, 이 디벤더 쪽만 살짝 흠집이 있다는 점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외관 상태 빠르게 마무리 해봤고요. 엔진룸 열어서 엔진룸 구성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SM5 차량 엔진룸 열어서 엔진룸 구성 안내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DOHC 16밸브 휘발유 엔진이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부등에 브레이크 오일, 스티어링 오일, 그 다음에 배터리 전압까지 모두 양호한 상태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뭐 큰 돈 들인 거 없이 정말 저렴하게 탈 수 있는 그런 차입니다. 그리고 이 차량 엔진 소리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엔진 소리도 양호한 소리, 이제 잔잔한 휘발유 엔진 소리 들려주고 있고, 실제로 듣는 거와 영상 속에서 듣는 거는 차이가 크다는 점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심한 떨림 부주현상 전혀 없다는 점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엔진룸 마무리해보고 실내로 들어가서 실내 상태 옵션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뉴 SM5 차량 실내로 들어와서 실내 상태 체크해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검정색이 아닌 베이지하고 회색이 섞인 색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일단 뭐 생활 흔적 정도는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도 시트 상태는 너무나도 좋습니다. 진짜 이 가성비적으로는 타기 좋은데, 진짜 제가 차가 없었다면은 이 차량 바로 탔을 것 같습니다. 운전석 쪽만 전동 시트 들어가고, 조수석 쪽은 수동 시트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운전석 도어에는 메모리 시트, 오, 메모리 시트가 있는 게 좀 신기하네요. 그리고 전자석 윈도우 조작 버튼 도어 락 기능, 그리고 핸들 안쪽으로는 사이드미러 조작 기능 들어가 있고요. 전동 접이식 사이드미러도 문제없이 작동이 잘 돼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이드미러하고 이 룸미러 자체가 ECM 기능이 둘 다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계기판은 아날로그 계기판, 그리고 오디오 조작 버튼, 그 다음에 오토라이트, 그 다음 오토와이퍼까지, 진짜 삼성 그 자체는 이 당시에는 정말 회사였습니다. 가격도 착하고 옵션도 좋고 내구성도 너무나도 좋은 그런 차량이었고,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신형 빼고. 그리고 센터에 보시면은 센터페시아 쪽에 사진내비게이션 장착이 된 거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는 뭐 오디오랑 그 다음에 공조기를 살펴보실 수가 있습니다. 제 에어컨 틀자마자 너무 시원하게 잘 나와주고 있고, 히터도 정말 잘 나와주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네, 오디오도 깔끔하게 잘 나와주고 있고, 라디오도 주파수만 맞으면 잘 나옵니다. 그리고 CD룸 억스포트, 그 다음 밑에 쪽에 1열 열선 시트, 그 다음에 시거잭, 그리고 이 암레스트 안쪽에는 1단, 2단으로 나눠지고 다른 기능은 없습니다. 그리고 천장에 보시면 썬루프 장착되어 있는데, 썬루프도 작동이 잘 되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실내까지 살펴봤고, 이 차량의 자세한 정보는 제가 영상 마무리하면서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삼성 뉴 SM5 차량 외관 상태 엔진룸 실내까지 살펴봤는데요. 이 차량의 자세한 정보를 말씀드리자면 삼성 뉴 SM5 LE 플러스 등급에 속하고 있는 거진 풀옵션 등급에 속하고 있는 모델입니다. 그리고 연식과 주행 거리는 2005년식 21만 6천 킬로 정도 주행한 차량이고요. 아무 문제 전혀 없습니다. 성능 기록부를 살펴보셔도 엔진 미션 쪽에 다른 큰 문제 전혀 없고, 그 다음에 사고 부분에 대해서도 큰 사고가 없는 차량이기 때문에 관리는 정말 잘 된 차량이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차량의 금액대는 75만원이라는 남녀노소 누구나 즐겨서 탈 수도 있고, 뭐 연습용으로 타든 마실용으로 타든, 그리고 아니면은 그냥 난 차가 필요해서 타든, 진짜 어느 용도에서도 정말 아깝지가 않은 차량입니다. 아무튼 이렇게 이 차량 살펴봤는데, 이 차량에 대한 궁금한 점은 저희 카플레이스로 상담 문의 주시면은 제가 직접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부담 없이 상담 문의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차량 잘 보셨다면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고 영상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카플레이스 김성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